언니도 남자 없이 못 산다. 그런가 봐요. 아, 진짜로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남자 없이 못 살고. 그냥 내가 원해서 아니면은 뭐 그쪽이 원해서든 어떻게든 남자가 또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 맞아요.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있을 때도 있다. 내가 남자가 있는데도 있다고. 아, 맞아. 부끄럽네요. 남자가 있는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일부 종사가 안 돼요. 일부 종사가 안 된다는 거. 일부 종사, 이부 종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했어요. 넘어갔죠. 결혼은 이제 한 번만 하고. 근데 사실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본인한테 잘 도움은 안 돼. 그래요. 얼마나 됐어요, 만난 지? 이제 한 10개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분 지금 쉬고 계신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일을? 예전에 이제 저 만나기 전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되게 오랫동안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좀 오래 있었었는데 저 만나고 이제 일 딱 그만두고 오래 다닌 직장 5년 정도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우연찮게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는 한 7개월 정도 놀다가 최근에 직장을 갔는데 오래 못 있더라고요. 한 달을 못 견디더라고요. 아 그래 최근에 갔던 데는 한 3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오래 못 있길래 아 이 친구는 뭐지 생각하게 됐어요.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차피 지금 지가 그 전에 모아놓은 것도 있었으니까 언니도 몰라 이거는 그냥 뭐 19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석궁합이 좋은 사람을 찾아 아직까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제가 사실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못 느끼는데 네.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한 번 하고 나면 끝이니까 두 번 하면 생각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한 번 하고 나면 끝인데 그럼 한 번 하고 아예 안 하는 거 같잖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이 친구하고는 제가 사실은 매일 하고 싶거든요. 매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거부를 좀 그러니까 봐라 언니가 이제 이분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속도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겠죠. 들겠죠. 근데 몰라 그냥 언니한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 그쪽으로 이걸 끊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하대해서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지. 아 부끄러워. 제가 맨날 하대. 아 부끄러워.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저는 항상 사랑을 구애를 하거든요. 사랑을 좀 해달라, 표현을 해달라.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안 되고.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그걸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언니하고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안 맞는 것도 아닌데 이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 맞아요. 이분의 상황을? 이분이 지금 내가 내 성욕 즐기면서 내가 내 사랑을 구걸하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다 해주면서 이 상황이 못 돼요. 내가 지금 직장도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통장의 잔고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판국이야. 그게 되게 나 지금 안 되지. 그런가 봐. 그게 그거는 사실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어떻게 됐든 간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그런 거보다 내 머릿속에는 이제 지금은 진짜로 내 앞으로 내 미래가 지금 너무 걱정인 거예요. 걱정이 사실은 많아. 언니가 볼 때는 망고 걱정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망고 걱정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굉장히 많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그냥 10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언니하고 있으면 사실은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은 정이라는 게 우리가 안 좋은 정도 있지만 좋은 정 이렇게 막 미운 정 고운 정이 지금 이 10개월 사이에 많이 들었어요. 남들 10개월이면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언니는 딱 보면은 진짜 한 3, 4년 연애한 사람들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 편하거든요. 편하다 보니까는 이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맞죠. 그렇죠?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해. 표는 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헤어지 생각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 친구는 못 놓겠다, 항상. 너만한 여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없지? 얘기를 예뻐요, 언니.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항상 헤어지자. 못 놓는다. 너를 만난 거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말을 예쁘게 하네. 나 그래 얘기하는데 표현을 안 해줘서 내가 화를 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 언니 지금 또 다른 분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분은 사실 제가 오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 그래 그 얘기가 나와 지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가 있고 다른 남자 있으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데 한 번 내려온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한 번 내려온 사람이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거 외에는 제가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늘 사실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원을 받으니까 오늘은 또 나중에 받아요. 한 달에 그냥 카드 하나 이제 쓰라고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용돈 5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100만원씩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월급 삭감되면서 5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거하고 항상 올 때마다 오빠가 다 해주고 항상 그분을 저 먼저 생각을 해주는데 좀 나쁜 점인 건 인정하거든요. 나쁜 점 맞아요. 나쁜 점이 인정하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을 건데 그냥 오면 미안하긴 하고 보면은 상관없다는 느낌. 그러면 하나 더 언니 그렇게 있는 관계들이 이렇게 지금 이분 만나는 거하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런 거는 저쪽에도 얘기하면 안 돼. 쟤는 알고 있어요. 알아요? 쟤가 알아가지고 예전에 만난 남자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달이한테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가.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른 여자들의 질투를 받는 대상이거든. 자 뭔데? 자 뭔데? 뭐 애인도 있고 돈 주는 남자도 있고 뭔데? 맞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들을 하겠어요. 맞아요. 시기 질투들을 하겠어. 알 거면 혼자 알아라고. 아니. 알 거면 혼자 알아. 근데 사실은 이분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요? 지금 지원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의 여건이 안 좋아지지 않는 한 올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안 좋아지지 않는 한 내가 뭐 부산에 못 오는 환경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올 거예요. 오시고 뭐 그분이라고 언니가 뭐 놀러 댕기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티가 안 나. 중요한 거는 그냥 본인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믿는다. 네, 맞는. 진짜로 믿는다. 믿기 때문에 그냥 사실 해주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은 감사히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감사히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언니 힘들 때 만났거든. 뭐, 나도 하는 만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런 거는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의 도리로. 알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사실상 둘이가 만나가지고 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둘이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직 이제 뭘 같이 시작을 해보고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언가를 같이 한다든지는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고
합의 굉장히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둘이 딱 뭉쳤는데 팍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다니던 직장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것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딱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뭐 금방 헤어질 수 있겠느냐. 언니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쪽에서 잡는다면서요. 네. 근데 언니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아 그런 거 같아. 다들 그 얘기예요. 네가 안 놓는 거. 어. 네가 안 놓는 거.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언니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언니도 얼굴은 예리예리하고 이런데 보기보다 굉장히 냉정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냉정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정념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내가 정리하겠죠. 그... 오빠 있는 거 알아요, 이 친구가. 알아? 예, 예. 알아요. 근데... 만나는 것도 알아? 예, 예. 보기를 못하겠다 해요.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초기라고 얘기하잖아. 한나 초소기를 쳤다가 서랍을 갖는가 봐. 알아. 굉장히 예린가 둔한 듯 안 둔한 듯이 말은 안 했는데 한나 얘기를 알아.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이 경제적인 거니까 그래 얘기를 해줘서 가슴 아프다. 그래 좀 미안. 욕심이 많은 거지 제가. 하나를 못 내놓은 욕심. 가슴 아프다. 근데 언니 있잖아, 사람이 우리가 다 두 가지는 다 질 순 없대. 그러니까요. 두 가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휴 뭐 언니 이렇게 되겠지 뭐. 나중에는 뭐 언니가 뭐 경제적으로 포기하든지. 응. 왜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 근데 저는 이 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쓰럽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잡는다니까요. 네. 마음이 이렇게 가 있어. 말 나 이제 그만할 거다. 헤어지자. 이거다. 헤어지자. 헤어지자. 이거라니까. 저는 좀 안쓰러워서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이제. 사랑을 좀 못 받고 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것도 있는 거야. 본인이 못,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할 줄을 모르는데 언니는 착 알고 하거든. 해줘. 근데 본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언니는. 맞아요. 표현해줘. 맞아. 그것도 그것 때문에 또 싸운다. 결국. 맞아요. 나도 표현하고 언니는 안 하는 거야. 그래. 그럼요. 받아봤고 안 받아봤다 이가. 그런가 봐요. 그 얘가 자꾸 일을 그만두니까 제가 사람은 인연이 되면 하던 일도 잘 된다. 근데 니는 자꾸 나를 만나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니까 니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 헤어지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악인하고 기인하고는 악인을 만나면 만날수록 싸우는 건 악인이고 악연이고 기인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이는 기인인데 니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니까 우린 악연이더라니 하는 말. 악연이라고 말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직까지 합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 합은 제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합이 제대로 들었으면 뭐 사실상 뭐 이런 일도 없겠지. 근데 합은 제대로 안 되는 건 맞아. 저는 진짜 이제 잠자리가 너무 안 되니까 사실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싶어서 저는 밑에 이 레이더 수술까지 또 했었거든요. 진짜 난리 났네. 너무 막 그걸 하니까 아니 1280만 원 주고 저는 레이더 수술까지 했거든요. 언니 최고 난리 났네. 그런데도 근데도 일주일에 한 번 진짜. 내가 오죽하면 그 친구한테. 근데 봐봐. 언니가 그렇게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든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니는 참 속공감 맞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얘기했는데 언니가 아니라 했어. 근데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 잘할 것 같은데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 나쁜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상황이 여건이 상황의 여건이 막 그렇게 막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성적 충족을 해가면서 막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언니 나가요. 어디를? 이 분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제가 돌싱이거든요.
애들 온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제 그 친구는 자기 집 가고 이제 오빠가 서울 오빠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믿어주고 그냥 아, 애들 왔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아. 잘해요. 누가? 언니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사실상 두 사람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거든. 네.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게 상처를 받는 순간은 끝이야. 어 맞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서울 오빠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도시인데 그게 내가 아까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언니 진짜 힘들었을 때 만난 분이고 오랫동안 지원도 해주고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만난 그 은혜는 있지. 당연하죠. 그거는 사람이라면 복도 많다 진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아, 그러니까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을 한잔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은연중에 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요. 그래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언니도 사실 언니 편이 없는 사람이거든 주변에. 있는 좀, 듯해도 없어요. 신경투들이 굉장히 그런가? 말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씨 좀 뭔데 속으로 내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제가 여자보다는 남자 친구들이 많거든요. 잘 그렇게 지내요. 네 남자 친구들이 너무 여자들이 언니 싫어해. 그런가 봐. 다 싫어하더라고. 네. 여자들이 언니 싫어해. 내가 못된 건가? 아니. 질투나 저 뭔데? 저는 좀 뭔데 남자도 있고 또 키도 공만하게 생기고 또 생기고. 아니 근데 언니 얼굴 진짜 귀여워요. 내가 아까 전에 엄마야 너무 귀엽다.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휴 이제 됐죠? 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별 말씀. 나는 그 친구랑 오래오래 가고 싶었는데 만날 때까지는 만나보세요. 만날 때까지는 만나보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니가 잡고 있잖아. 갖고 있는데 언니가 놀 것 같아. 제가요? 그러니까 말은 헤어지자. 가라. 지금 이거거든. 이건데 언니가 탁 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아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나는 좀 개인적으로 남자들한테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잘하면서 지랄 떠는 거. 근데를 뭔가 대하고 잘해주면서 응주만 했으면 귀엽다 언니. 그래서 이 친구는 매력이 많은 언니네. 그런 거 못 받아봐서 아프다면은 조금 아프다면 약 사다 주고 이렇게 저는 나만 너무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못 놓는 거지. 이 친구도 그렇고.